감사원이에요. 네. 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금년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과 성탄 주일 사이에 중요한 말씀을 강해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 주일날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 이왕 살면은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꼭 필요한 뭐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결혼. 꼭 필요한 결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한 번도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기 전에, 20일날 전에, 다음 주 13일날, 한 번도 제가 between Thanksgiving and Christmas sermons, I have recapitulated according to the chapter by chapter of Genesis. The first one is the most necessary person. To be a most necessary person, we have to do our best to be obedient to the teaching of the Bible. Okay, wherever you are going, wherever you go, if you are the most necessary person, you will be welcomed and the people may see Jesus Christ through your life and speaking at the same time. And second topic today I'm going to preach is the most necessary marriage. And at the same time, marriage and life, to include everybody. If I say just marriage, you may think that at the marriage time, I have already passed. I may not need to listen again, but that is not true. So to be the most necessary person, and then until the last time you are going to be passing away, that period is, should be the most necessary marriage life. It is really, really important, really necessary, really touching, and can be experienced by you at any moment. And the last, before the Christmas sermon, the last one I'm going to preach is about the last season, last time, the most necessary passing away, maybe, I can say. I have to think it over more, but anyway, that is the way how I am going to preach.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소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의 삶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오케이. 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좀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 창세기 24장이 우리의 보통 생각과 너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되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것을 설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네, 과거에는 결혼할 때 ABC를 생각했어요. 뭐게요? Age, Beauty, and Character. 그래도 상당히 성경에 가깝게 전통적으로 참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비슷하게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The ABC of marriage is the age, beauty, and character. 나이와 참 미모와 그리고 정말 성품, 기질, 성격. 맞았어요. And then I want to ask a question. The people nowadays, what do they think according to ABC? Can you tell? A is apartment, B is bank account, how much it is accumulated, and the third one is cash, how much do we have? 네, 요즘 ABC는요, 이 아파트먼트가 있어야 되고, B는 은행에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 봐야 되고, C는 얼마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참 씁쓸해요. 정말 이 시대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물질주의화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치더라도 사실은 너무 천박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땅을 치고
정말로 걱정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리브가는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처음 시작해서 이 정말 자기의 이 정말 청직이죠. 자기가 오죽하면은 15장 7절에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before getting Ishmael and Isaac, Abraham thought this Eliezer will be his successor. 그만큼 자기 후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기하려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의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따라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이 주인 아브라함님의 기도의 응원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요 이곳에 와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 누구든지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 보고 제가 질문을 해서 뭐라고 불렀었는지 매덤 그랬었는지 하여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저에게만 아니라 짐승들에게 다 물을 줄 수 있는 사력 있고 사랑 있고 그리고 정말 희생정신이 있는 정말 섬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진짜 우리는 흔히 아직도 한국적인 그런 전통과 그런 환경에 자라서 그런지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도 잘 되고요, 저도 잘. 하나님 물어보시고, 잘 되게 어떻게 해주랴? What is your concrete asking? Please ask me in more detail, in more concrete sense. How and why and where and when? Please ask me so. God may ask us so.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주랴? 잘 해주는 게 뭐냐? 너무 이렇게 vague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해라. 참.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브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수십 번 물을 길러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자원해서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죠. 동시에 평소의 삶의 자세였어요. 한 번 이 한 마리 낙타가 45리터 두 말 반 물을 들이키는데 그것의 10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리브가는요 이 귀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한 이 행동 그것을 딱 꼬집어서 내가 기도한 응답입니다. 그럴 때 뭐 아무 질문도 안 했어요. 뭐요? 이름이 뭐라고요? 몇 살이에요? 어떻게 생겼는데? 잘생겼어요?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떻습니까? 학식은요? 그리고 뭐 또 뭐 그냥 재산 정도는요 뭐 우리가 흔히 물어볼 수 있는 거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안 물어봤어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믿음의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리브가에 있어서 마음에 꽂혔던 건 제가 믿기로는요 선민의 며느리다. 거기에 확 꽂힌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사에 내가 며느리가 돼. I think it is worth choosing. It's worth selection. 정말 이거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Yes, I choose it. That is the only way Rebecca decided to get married and to follow him. To marry, to follow him.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요즘 젊은 처녀들, 신앙의 처녀들도
신앙의 청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종교가 다른 것 말고는 다 만족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신앙이 뭐냐? 당신의 신앙이 뭔데?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뭔데? 그것 말고는 다 행복하고 다 잘 만나니. What do you mean? Except the faith in the Lord. Everything is very harmonized between me and my boyfriend, my girlfriend. Then my respected pastor would have thought and asked, then what do you mean by faith and religion? Christianity, Christian religion. 정말 어떤 자매가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은요, 종교는 달라도 행복해요. 얼마 지나가지고서는 이 목사님과 자매님이 아마 상담을 하든지 좀 진지하게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자매님, 사실은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막 울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신앙?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아이, 뭐, 보이는 게 중요하지. 꽤 잘생기고, 돈 잘 벌고, 가문 좋고. 아, 그리고 난 얼마나 사랑하는데, that's it. Don't be deceived. That is the deception of the Satan. 그러나 그건 정말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Don't be deceived. Never, please, never be deceived by the Satan. 절대 안 해요. Never, never.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상대방을 믿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신앙도 아닌데 뭘 어떻게 믿고 뭐가 보증해요? 사람 마음이요? 내 마음 보니까는 아침도 달라지고 저녁도 달라집니다. 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인심저속변이라고 그러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Without God's help and without trusting in the Lord, what else can you trust? No,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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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여러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요약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습니까? I don't wanna lose it. That opportunity. 난 정말 그 선민의 며느리로 한번 가서 할래. 신앙이 결단하고서는요. 아니, 아버지고 어머니고 오빠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 주일 열흘은 있으면서 속별정을 나눠야 정상적인데 아이 신실한 엘리에셀이 그렇게 요청도 했지만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럼 본인을 갖다가 물어봅시다. 리브가야 너 이분이 지금 가겠다고 그러시는데 따라갈래? 네 오라버니. Yes, I follow him.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무엇을 결심했으면 미루지 마세요. Don't make it delayed. Anything you decide to follow the Lord. Anything you have faith in the Lord and you came to understand this is the will of God, then don't delay, don't postpone it. You just follow it, put into practice whatever you were acknowledged and you came to understand by the will of the Lord.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먼 길, 며칠 걸린다고 그랬죠? 몇 킬로라고 그랬죠? 잘 잊어버려 주셔서 좋습니다. 몇 킬로였죠? 점잖게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800km, 20일 걸렸어요. 최소한. 거의 한 달 갔다 와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고향에 가까이 오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오면 딱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딱 이 나타에서 내려서 면박을 딱 썼습니다. 이 한 가지 태도를 통해서 리브가가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고 정절이 있는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자, 두 번째 신랑 봅시다. 이삭.
이삭 본문에 보니까는 뭐 했어요? 들에 나와서 묵상했어요. 참 이게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개혁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다 그렇게 메디테이션 했다고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아, 어머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던 기가 막힌 어머니 돌아가셨죠? 23장에 살아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에셀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갔어요. 약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삭은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들에 나가서 조용한 시간에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어떻게 내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이긴 하지만 과연 그 길이 형통한 것인가?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결혼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잘 결혼되게 해주십시오. 참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은요 거기에는 이삭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후회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앙이 같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부딪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신앙은 생명이고 삶의 가치관이니까요. Every moment, moment by moment, not only day by day, month by month, year by year, but moment by moment. The two different faith cannot be crashed against each other. 정말 그래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중요한 아버지를 통해서 참 교육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 부르신 이야기도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이 번제물이 되려고 했던 것도 다 경험했죠. 그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제 중요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신앙의 이 놀라운 patriarch, 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신앙을 세우시는 일에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 엘리에셀 너는 이곳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와라. 이삭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뭐가 와요? 이 일행이 촤악 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치 어떤 분이 써놓으셨던 것처럼 밀레의 기도와 같은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내를 받아들이고 어머니 하신 후에 아내를 인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 짧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라의 방에 인도했다는 말은 지 새 여주인이 이 미부갑니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정말 신비한 존재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시는지 참 존경해요. 아멘 하시면 더 존경 받으실 텐데 아멘을 너무 아끼셔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아멘 하시네. 겸손하셔가지고. 예, 진짜예요.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그냥 아내는 남편을 위하시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시고 정말 이 과정이 뭔지 아시죠? 자, 제가 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결혼관계가 육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성경의 참 의미를 다 못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주님의 교회 신부인 우리까지 그 관계를 확대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지난 5월 달에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겠다. 아니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저를 얼마나 참 고맙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해서 애쓰는 거 보고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로 고백해 볼게요. 요즘 아내가 그렇게 애쓰고 뭐 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뭐 집집마다 반찬이죠. 근데 그렇게 그동안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작은 거 어느 하나 아직도 뭐 모자란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면 언제나 그런 생활이 시작되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위로가 깊어지고 격려가 깊어지고 놀라운 시간을 가진다면 아 어쩌면 우리 예수님과 나누는 그 시간이 천국에서 계속 지날 시간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혹시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부족한 집안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놀라운 꿀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님과 나누는 그러한 그 깊은 교제가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연결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제대로 적용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첫 부분은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촌박들에게 드린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 당신 자신과 일치시키셨던 다메섹에 쫓아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The church is myself. When he asked a question to Saul when he was on the way to Damascus to persecute the Christian, Jesus Christ himself appeared to him and asked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The church. At the same time, church is not only himself, but also his beloved wife.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지상에서 다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이룬 것을 귀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선임 장로님 계시지만 한 두 주 전입니까? 많은 수적인 부흥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화평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는 항상 그렇다고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살면서 날마다 체험하시듯이 교회도 주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그렇게 계속 연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워 건드리지 못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라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살만 나게 해주시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갖다 내리거나 티즈하거나 티즈가 뭔지 아시죠? 조롱하거나 농담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만 뭐 여러분들 아주 농담하지 말라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그 농담하는 중에 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하는 분들 잘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담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게 중심으로 사랑하세요. 표현하세요. 인사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전화하세요. 신방하세요.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마지막 한마디 언제 됐죠? 23살 때 홀로 되셨다가 유복자인 딸을 낳으신 아마 틀림없이 권사님이셨겠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극정성에서 딸을 키웠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고민합니다. 얘야, 교회 다시 나가야지, 나가야지. 너무 그러시니까 고등학교 때 그만뒀던 교회 출석을 큰 마음 먹고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 가던 첫날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그래, 여자들을 모여서 남자들을 욕하고, 아니 장로란 사람이 처음 보는 자기가 와서 자기 아들 입학 청탁을 하지 않나, 뭐 그럴 수밖에 없게 당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교수님한테는 큰 상처였어요. 아니 회의 하는데 보니까 그냥 큰 소리 싸우는 소리가 문턱으로 새어나오지 않나,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 이런 곳에 어머니가 나를 다시 오라고? 어머니 빨리 갑시다! 와이! 어머니를 끌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는 이 딸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얘야, 나는 내 이제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한번 나와가지고 본 것도 많구나! 이 말에 그 딸이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글을 쓰는 분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본다. 수준만큼 본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주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빵까지 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고 고난 주간 지나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큰 소리 치는 베드로 뻔히 아시면서도 마지막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꽃 피울 때 그를 쳐다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주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역할을 분담하시면서 천국을 맛보도록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형편이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조금만 더 위로합시다. 조금만 더 서로 신나게 해드립시다. 바쁘고 거칠은 이민 생활에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어디서 회복될 거예요? 어디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꼭 필요한 결혼 생활.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안 바꿨을까요? 결혼을 그렇게 해서. 왠지 좀 그것이 더 드랍티브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결혼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결혼 생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신부의 사랑과 순정 더욱더 체험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부로 모두 영광스럽게 서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결혼, 꼭 필요한 결혼 생활 아버지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섭리 가운데 아버지 부탁하시고 격려하시고 명령하신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혼하고 기도로 결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던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일부일처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장수를 누리는 이삭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짝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를 신부 삼아주신 우리 신랑 예수님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 더욱 깊이 만나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또 같이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정말 북돋워 줄 때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시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육체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